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저희가 소개하고 까칠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뭐 너무 화제가 되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네. 먼저 그래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복수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예. 태양의 후예,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김은숙 작가가 대본을 썼고요. 비밀의 숲, 해피니스 같은 드라마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안기로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송혜교 배우가 주연으로 합류하면서 공개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한 공개한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OTT 통합 검색 및 콘텐츠 추천 플랫폼에 따르면 콘텐츠 랭킹에서 2주 연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시간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개 2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쇼 네. 비영어 부분에서 1위에 올라섰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 더 글로리가 그러니까 공개가 될 때 함께 공개된 OTT, 다른 OTT의 화제작들이 좀 있었는데 이 화제작들 안에서 경쟁해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긴 하네요. 예, 인기가 좀 결과가? 점점 또 높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드라마 자체는 주인공이 이제 문동은이라는 캐릭터인데 문동은. 이 송혜교 씨가 연기를 하는 거죠. 문동은의 18 8살 시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고등학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박연진을 비롯해서 5명의 동급생들한테 지독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결국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학교 선생님들은 방치하고 문동은의 부모는 물론이고 주위 어른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뭐 아무것도 없고. 달라지는 게 없고 또 이제 가해자 부모들이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자퇴를 하게 되는데 드라마 초반부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동은이 박연진한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박연진이 뭐라고 답하냐면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라고 대답하거든요. 이제 이 폭력을 생산하고 뭐 용인하는 어떤 구조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는 셈인데요.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문동은이 뭐 자퇴를 하고 나서 너무 막막하니까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데 죽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에서 복수를 결심을 하게 되고요. 18년간 이제 복수를 준비를 해서 네, 이제 18년 후에 치밀한 복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군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파트 1만 공개가 된 상황이어서요. 에피소드 예. 8개만 공개가 됐고 본격적인 이제 복수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예, 팬들이 이제 성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빨리 내놔라. 네. 그 성토가 파트 2 보고 싶다. 그런 네. 성토인 거죠. 네. 근데 예, 김은숙 작가의 앞서도 이제 작품들 얘기해 주셨지만 송혜교 배우하고 많이 작품 활동을 했었고 네. 전작들이 대부분 로맨스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복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서 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뭐 김은숙 작가랑 송혜교 배우가 함께 작업한 건 태양의 후예가 이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고 그 작품으로 송혜교 배우가 뭐 연기 대상을 받기도 맞습니다. 해서 이번에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했을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복수는 그냥 이야기 설정이고 결국은 이제 로맨스 아니냐 아니겠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또 김은숙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송혜교의 연기가 아닌 다른 연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는 대표작을 한 편 꼽는 게 어려운 로코 장인이거든요. 네, 대단하네요. 뭐 관련 네. 기사들을 보면 이런 식의 제목 굉장히 많습니다. 썼다 하면 대박. 뭐 시청률 보증수표. 이런 이제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이 아니고요. 리스트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파리의 연인을 시작으로 해서 온에어, 시크릿 가든, 어머.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아. 같은 작품들이 이제 굉장히 큰 그렇군요. 인기를 끌었고요. 이게 시청률뿐만이 아니라 김은숙표 대사가 또 굉장히 인기를 그래요. 끌었었는데 네. 뭐 애기야 가자 뭐 이런 뭐 파리의 연인의 대사부터 시작해서 기억나네요. 그게 최선입니까? 시크릿 가든이라든지 뭐 나 너 좋아하냐 이런 사실 일상생활에선 참 입 밖으로 내기 부끄러운 민망한 네,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고 네. 더 글로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킬러 대사라고 할까요? 이런 대사들이 이제 주목을 좀 끌고 그렇구나.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문동우를 좋아하는 어떤 남자한테 문동우는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함께 칼춤을 춰줄 망나니가 필요해요. 네. 이런 대사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문숙 작가 작품들이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 로코를 계속 써오기는 했는데 이 로코 안에서 어떤 한국 사회의 변화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실장님과 평사원의 사랑이라든가 뭐 대기업 2세의 나쁜 남자와 고군분투하는 캔디 같은 여성 노동자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로코가 판타지 장르랑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김수 작가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로코가 왜 그렇게 판타지로 넘어갔는가라고 하면 왜 그럴까요? 이게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결혼을 통한 계급 상승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상상력이 한국 사회에 있었거든요. 교육이거나 결혼이다. 계급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근데 21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은 교육도 결혼도 아니다. 이 계급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 같은 게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로코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판타지로 가는 거죠. 안 되면 상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사실 현실 세계에서 공간이 섞여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요즘에는 공간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시크릿 가든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몸이 바뀌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도깨비에서처럼 그렇죠. 천년을 기다린 사랑이기 때문에 맞아요. 계급이 소용이 없다든지 그게 아니라면 미스터 선샤인처럼 아예 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구한말로 가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내가 동의할 수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대중이 뭘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시대가. 꿈꾸는가 네. 시대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잡아내는 촉은 대단한 거네요. 김은수 작가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 글로리를 보면서는 그런 관심사를 꾸준히 닦아온 작가가 그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갔을 때 뭘 보여주는가가 좀 흥미롭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달리 김은숙, 달리 송혜교가 아니구나. 네. 그런 김은숙 작가의 문제의식을 송혜교 배우가 지금 완전히 다른 연기 톤과 다른 이제 말하자면 메이크업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는 것에서 오는 또 새로운 반응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학교 폭력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반복적으로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 다시 또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좀 보기가 힘들다. 뭐, 네, 네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정적인 거 네. 아니냐, 폭력을 볼거리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보고 있는 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요. 게 이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걸 넘어서는 과학행위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네. 저는 보면서는 한국 사회에서 학교라는 공간이 매우 폭력적이고 기이한 공간이어서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든 더 글로리를 보면서 그 시절의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제 트라우마 이제 떠올리게 네.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폭력을 방관했거나 아니면 제가 폭력의 피해자가 됐었던 순간들이 네. 계속 떠오르면서 반추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김은호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 됐던 되게 중요한 계기가 뭐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만연한 학교 폭력 문제를 계속 고민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게 딸하고 나눴던 대화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워낙 본인이 로코로 유명한 작가다 보니까 딸이 학교에서 자기 때문에 혹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꺼냈었는데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언제적 김은숙인데. 그래서 뭐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로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딸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라면 딸이 죽도록 다른 애를 때리고 온 게 나아 아니면 딸이 죽도록 맞고 온 게 나아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정말 헉 했는데요. 도대체 뭐가 더 나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더 나은 건 사실 없는데 한국 사회에 있는 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라는 게 좀 두렵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이 있다면 맞고 오는 게 낫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했을 거예요. 때리기보다는 차라리 맞아라.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 2020년대 한국 사회에서 죽도록 맞는다는 표현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죽도록 맞는다고 하면 진짜 죽을 때까지 때리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것도 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이. 그러니까요. 네. 그 폭력들이 다 김은숙 작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설사 죽도록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는 사실 학교가 온 우주나 다름이 없는 네. 그곳에서 경험한 어떤 식의 학교 폭력, 근데 어른들이 다 방조하는 폭력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죽을 정도의 고통과 이제 외로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맞아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진짜 공포스러운 대상. 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를 시청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폭력 수위라고 하는 게 작가가 판단하기에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품을 보면서는 저도 폭력 제안을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정답이 뭐 이 정도 폭력은 안 된다 된다는 정답을 내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청자들과 우리들이 더 많이 얘기를 좀 해보고 이거의 근원에 있는 그 폭력 자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때 이 작품이 이제 폭력을 단지 뭐 쾌락으로 소비하고 많은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많은 게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담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정말 이 폭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결과가 이제 파트 2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서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복수를 계획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방식은 혹시 사적 복수 저희가 이제 법을 통하지 않은 사적 복수의 형태를 택하고 또 그 안에 아이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박연진의 딸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것이 또 볼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복수가 과연 어떻게 완결이 될 것인지 이게 어떤 메시지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또 던지는 파장도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슬아슬하고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적 복수라고 하는 게 재현의 장, 대중문화의 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맥락을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적 복수랑 더불어서 음모론이 이제 한 사회의 어떤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되게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그 사회의 법과 제도가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적 복수와 음모론이 인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데요.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의 상상력에서 이런 사적 복수 형태가 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2000년대 이후입니다. IMF 이후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다 무너져버렸고 정치가 이거를 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경 유착과 그다음에 사법체계까지가 유착되어 있다. 이런 게 다 드러나면서 사실 이제 대중문화에서 이제 기댈 수 있는 기득
기득권이나 제도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사적 복수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이 했었던 거죠. 맞아요. 2000년대 말, 2010년대 초가 되면 이제 또 정치에 대한 혐오가 많아지면서 제3지대를 모색하는 정치적 흐름이 생기잖아요. 거기와 대중문화의 상상력이 얽히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뭐 정치가를 찾아가 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소시민이 모든 증거를 다 모아서 결국에 언론에 터뜨리면 언론 때문에 대중들이 관심을 얻고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상상력들이 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네. 또 2010년대를 지나다 보면 공개돼도 대중이 관심이 없더라. 해결이 점점 안 나더라. 힘들어지네요. 네, 라고 하게 되니까 2010년대 말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자경단의 상상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한테도 기댈 수도 없고 정치도 못 믿고 경제적으로도 이거 안 되니까 자경단들이 나와서요. 뭐 모범 택시라든가 아니면 경이로운 소문 같은 작품들 안에서 이제 뭔가 일반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김은숙 작가는 과연 어떤 해결을 그러니까요. 하게 그래서 만들까? 이제 이게 어디로 가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더 글로리도 학교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 공공량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른은 없다. 그렇죠.라는 이제 생각 속에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뼈 아프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작품 안에서 계급의 문제, 이것도 눈으로 자꾸 보게 되고요. 그렇죠. 종교에 대한 비판 의식. 이런 것도 네. 좀 다시 한번 또 재밌는 게 네. 한국 대중문화 안에서 보통 이제 기득권과 종교를 엮으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나오거든요. 아. 교회의 시스템으로서의 교회가 신앙이 그렇죠. 아니라 예. 시스템이 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드라마에는 무당집과 교회가 함께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연진의 가족은 뭔가 무당집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과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아마 파트 2에서 좀 더 이제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예, 드러나게 네. 될 거고 그다음에 박연진과 함께하는 무리 중에 이사라라는 캐릭터가 네.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 딸로 그려져요. 네. 그래서 이제 부유층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 함께 그려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 좀 재미있는 점이 가해자가 다섯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셋은 먹고 살만한 집 애들이고 둘은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명 안에서도 계급차가 있고 이 위에 군림하는 존재와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문동은의 복수라고 하는 걸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점은 직접 손에 말하자면 은유적으로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이 다섯 명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재밌죠. 왜냐하면 가해가 가능해지는 것도 그 계급 구조 때문에 가능해지는데 복수가 가능해지는 것도 그렇군요. 이 계급 구조 때문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인가. 네. 네. 이 피해자들 간의 어떤 연대 그것도 좀 흥미롭잖아요. 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건 어쨌거나 지난 한 5, 6년간의 여성운동과 소수자운동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말을 익숙하게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해자 피해자라는 단어가 이물감 없이 등장을 하는데 네. 문동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피해자들의 연대가 강할까? 아니면 가해자들의 연대가 강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문동은을 도와서 이 복수를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폭력 피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피해자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의사 캐릭터도 나오고 이제 가사 도우미였다가 지금은 문동은의 사립탐정처럼 네. 역할하는 캐릭터도 나오고 또 문동은 이제 고등학교 때 폭력을 당할 때 도와주고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보건교사 캐릭터가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조력자들로 이제 붙을 텐데요. 어떤 연대를 만들어서 싸워갈 것인가가 좀 흥미롭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가사 도우미였다가 조력자가 된 캐릭터가 강현남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염혜란 배우가 연기를 해요. 네. 또 이 캐릭터의 완전히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난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예. 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피해자성 예, 우리가 가진 재현인데요. 네. 이걸 김은숙이 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염혜란 배우 님은
네. 아, 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네. 명연기를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 이제 파트 2가 이제 곧 3월에 공개가 될 텐데. 어떻게 뭐 바뀔까요, 내용이? 아니면은 미리 다 해놨을까요? 이게 이제 뭐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캐릭터를 그렸던 이제 유명한, 그러니까 주목을 끌었던 작품 중 하나가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이 예. 있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해자의 폭력도 폭력이고 그 피해자가 폭력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건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피해자의 폭력을 전혀 정당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굉장히 슬프게 드라마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대중적으로 글을 쓰는 김은숙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운동은을 결국은 뭐 폭력을 저지르는 괴물로 그리고 끝날 거냐 어떨 거냐 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파트 2가 나온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오래 걸려서 다들 답답해하시는 이게 또 전략이겠죠 뭐. 이거 사실은 파트 쪼개기라고요.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비판을 네. 또